안녕하세요. 집생팁입니다. 나는 집으로 투자를 할 생각이 없다. 집으로 돈 버는 건 투기꾼이나 하는 짓이니까 난 부동산 경매는 안 배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 여름에 경기도 용인 쪽으로 아파트를 명도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 사시는 임차인이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전액 배당받는 자기 보증금을 법원에서 모두 찾아갈 수 있는 임차인이었는데 대부분은 이런 경우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거든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화가 나셨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진행되는 바람에 자기가 서울에 또 집이 있었대요. 보증금 반환이 여기서 안 되니까 여기로 이사를 못 간 거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팔아버린 거죠. 근데 이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나니까 한 1년 만에 3억이 올랐대요. 그래서 그분 논리는 경매당한 집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3억을 잃어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잘 몰랐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놓친 거죠. 만약 부동산을 조금 잘 아셨다면 그냥 경매당한 집에 사시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안 되더라도 서울에 있는 집을 전세 끼고 계속 사놨을 수도 있잖아요. 갖고 가셨을 수도. 그리고 어떤 다세대 주택에 보증금 1억으로 전세를 들어간 학생이 있었어요. 이사는 이사 당일 날짜에 빨리 들어갔는데 확정일자를 그날 바로 받았고 전입신고를 좀 늦게 했어요.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근저당권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아마 이 학생은 전입보다 확정일자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2년 후에 이 물건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임차인한테 굉장히 큰 돈인 보증금 1억 원을 법원에서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전입신고만 이사 들어간 날짜에 확정일자랑 같이 받았었으면은 선순위이기 때문에 1억을 다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돈 한 푼 없이 쫓겨날 처지에 놓인 거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었으니까요. 경매를 몰랐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이 투자를 안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잖아요. 차라리 반대로 전입이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 근저당, 다음 확정일자 이렇게 들어왔더라면 대항력이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낙찰받은 사람한테 내 돈 1억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법원 경매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런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생각 외로 자주 있어요. 이 두 사례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부동산을 몰라서 앉아서 3억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고 소중한 보증금 1억을 날려버린 거죠. 자, 그럼 왜 굳이 이 부동산 경매를 배워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내 수익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수익률을 미리 알고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있는 6천만 원짜리 소형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돈이 모자라니까 대출을 한 4,500만 원 정도 끼고 보증금 300에 월 30만 원 월세 입자를 넣는 거죠.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면 매매가는 6천만 원, 근데 대출 금액 4,500 빠지고 보증금 환수되는 거 300만 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 돈 1,2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4,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이자가 한 17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30만 원을 받아서 17만 원을 은행에다 내고 나머지 13만 원은 제가 갖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넣은 돈과 여기서 나오는 돈 그것만 계산을 해보면 1,200만 원을 이 집에 넣었는데 1년에 약 156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13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되죠. 그럼 1년 수익률이 약 13% 정도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겠다 이걸 알 수가 있고 뭐 전세를 낀 경우에도 2년 후에 매도 가격이 얼마나 되겠다 예상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팔 수 있는 가격, 뭐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가격, 필요한 투자금이나 뭐 필요한 세금 이런 거를 미리 알 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알고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더 안전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불황기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오히려 법원 경매나 뭐 공매 같은 경우에서는 기회가 많이 와요. 좋은 입지에 있고 누가 봐도 좋은 물건인데 이런 물건들이 매매시장에서는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요. 안 팔고 말죠, 차라리. 그런데 경매나 공매로 나온 것들은 사람들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찰이 많이 돼요. 그래서 매매시장에서 하는 것보다 불황기 때는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더 커져요.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사놨다가 조금 경기가 풀렸을 때 제값을 받고 팔면 훨씬 더 수익이 커지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부동산 불황기를 더 선호하기도 해요. 세 번째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위험 요인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경제나 뭐 이런 것들에 아무리 박식한 사람이더라도 주식이 폭락하거나 가상화폐가 언제 폭락할지는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외부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중국과 사드 문제로 수출이 어려워지고 미국에서 국내 기업한테 막 관세를 매기고 이런 것들이 끼치는 영향이 주식이나 펀드 쪽에는 굉장히 큰데 이걸 개인이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직접 사람이 거주를 하죠. 그만큼 실수요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대출 규제를 아무리 세게 한다 그래도 실수요자한테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인근에다 아파트를 때려 짓겠다 이렇게 해도 공급하기까지 실제로 아파트가 세워져서 누가 이사를 들어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언제 이 아파트가 입주를 하겠다 이런 거를 개인들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기 전에 미리 권리 분석과 현장 조사를 통해서 위험 요인을 충분히 제거를 할 수 있고 뭐 선순위에 권리가 있다던가 뭐 집 벽면이 살짝 무너졌다던가 아니면 누수가 있다던가 이런 위험 요인들을 발견을 하고 이 금액이 얼마나 될지 내가 미리 알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발로 뛰고 공부하는 만큼 그 위험 요인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유형 자산이다. 실체가 있는 자산인 것이 굉장히 좋은 점이죠. 주식이나 펀드나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은 진짜 물에 녹은 휴지처럼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0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부동산은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그냥 그 집 가서 들어가서 살다가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유형 자산인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경매는 각종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워요. 자, 법원이 중재를 해서 일반인들한테 이 각종 물건들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잘 팔려야지 부동산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도 빨리 채권을 해소를 할 거고 못 받은 세금들 있죠. 재산세나 종부세나 뭐 자동차세 아니면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 다 압류를 걸어야 하는데 이 돈들을 빨리 이 관할청에서도 회수를 하잖아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좋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제를 좀 풀어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매로 살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경매로는 그런 허가가 필요가 없죠. 자, 여섯 번째로 부동산의 가치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 일반 매매로 어디 집을 보러 가면 거기에 있는 중개업소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맞아줘요. 집들을 여러 군데 보러 가면 단점 같은 것보다는 장점 위주로 설명을 듣게 되죠. 뭐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인테리어는 어떤지,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지 이런 단편적인 것만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경매로 집을 살려고 하면은 일단 집에서 배웠던 사전조사 먼저 하게 되죠. 지하철이 개통이 되든가 아니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든가 이런 호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근처에 또 악재가 있는지도 체크를 미리 해보게 돼요. 정확한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뭐 임대를 줬을 때 임대가 얼마나 되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죠. 그리고 경매로 중개업소를 현장 방문하면 한 90% 이상은 절대 반갑게 안 맞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 돌아보면서 이 부동산의 장점도 알아보고 단점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물러서서 좀 더 객관적으로 그 부동산을 바라보고 좀 오를 만한 곳인지 내려갈 곳인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일곱 번째로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각종 법률과 친해지는 장점이 있어요. 보통 일반인이라면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때는 누가 나한테 피해를 입히거나 내가 사고를 쳤을 때 뭐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많이 알아보게 되죠.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나중에 알아보는데 그걸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경매 공부를 시작을 해보면 좀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법률들을 미리미리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방도 가능하죠. 자, 여덟 번째로 평소에 만나기 힘든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영업직이 아니신 분은 대다수가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뭐 하루 종일 일을 하죠. 같이 밥을 먹고 뭐 술을 마시고 회의를 해도 항상 비슷한 눈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경매 모임이나 학원에 한번 가보시면 만나기 힘들었던 뭐 교수님이라든가 고위직 공무원, 대기업 퇴사한 임원들, 법원 직원, 그리고 사업가나 자영업자도 있고요.
부동산 중개사도 있고 뭐 법무사나 건축사,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만났던 분들이거든요. 서로 다른 부류의 다른 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부동산을 이해하는 눈을 서로 좀 도움을 주면서 교환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렇게까지 재테크를 자기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배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거든요. 같이 부지런하면서 좀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모임이 될 겁니다. 아홉 번째로, 투자금이 많아질수록 수익이 커져요. 경매 시장에 이제 먹을 게 뭐가 있느냐, 뭐 일반 매매랑 크게 차이도 안 나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금액대거든요. 뭐 한 3억에서 5억대 정도 되는 아파트 물건들. 그런데 10억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매매로 살 수 있는 금액이랑 경매로 낙찰받는 금액이 차이가 점점 커져요.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 경매를 하고 수익금이 많이 쌓아졌을수록 더 큰 물건을 도전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더 차액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재테크 중에서도 공부하기 어려운 부동산 경매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경매를 배우면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봤어요. 이건 누구한테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했더니 이런 것들이 좋더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거든요. 당장 오늘부터라도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갖고 관련 영상도 찾아보시고 책을 보면서 짬날 때 공부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